태원이는 F의 22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어였고요. 이번에는 중요 문장. 먼저 시간 묻고 답하는 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s it? 하니까 문자 붙이고 싶죠. 그랬더니 대답이 It's 2 o'clock. 그렇죠?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꼭 알려주고 싶은 건 2 o'clock의 뜻은 뭐고? 2 o'clock의 뜻이 뭐냐고요? 2시 정각이겠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몇 시? 몇 시? 2시 정각. 그래서 얘를 영어로 하면 뭐다? What time? What time이다. 여기에 is it 있으니까 대답할 때는 it is로 대답하고 it is 줄였으면 it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 묻고 답하기 이고요. 얘를 응용해서 요일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무슨 요일이니? 라는 표현은 뭐다? What da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오케이.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그러면 대답이 뭐가 돼요? I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응용해서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무슨 색깔이니는 뭘까? What color is it? 그렇죠. It is green.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대답이. 됐습니까? What time? 몇 시인지 물어볼 때 쓰고요.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그래서 시간 묻고 답하기가 먼저 중요 문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오케이. 그래서 leave의 뜻은 떠나다. 떠나다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시다? 하다시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누가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면 하다시 중에서도 또 세 개로 나뉘죠. 뭐 들어있는 거, 뭐 들어있는 거, 뭐 들어있는 거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두예요, 더즈예요, 디드예요? 두. 그렇죠. 두죠, 두. 자,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가서 리브가 아니고 리브즈 이렇게 써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아니네. 그래서 그럼 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 does가 아니고 do가 들어있는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얘를 뭐 해보면 되냐? 얘를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됩니다. The bears 앞만 길어봤자 day죠. 뭐가 아니다? he, she, it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leaves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at 8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러면 또는 몇 시에 라고 해도 돼요. 몇 시에. 몇 시에가 뭐였더라? What time? 그렇죠. 그럼 이거 묻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 곰들은 몇 시에 집을 떠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일단 시작하는 말이 뭐겠다? What time? What time? 몇 시에? 그 다음에 곰들이 떠난다를 곰들이 떠나니? 로 바꾸면 되겠죠?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이렇게 보면 몇 시에 곰들이 집을 나서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어우, 혜원이 표정이 아주 뿌듯한 표정입니다. 아,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어, 부담스러운 표정인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했더니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bears eat some bread and wine. So. The bears eat some bread
at 1. 오케이. 여기 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걸 누가다라고 하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걸 쓰면 안 된다고요. 하다시 뭐 두. 두가 들어있으면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지 변화되지 않는다. 오케이. 썬브레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에드워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또는 what time 몇 시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do the bears eat at one 그렇지 what do the bears eat at one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girl goes 하면 틀리는데? Goes. 그렇지. Goes in the kitchen.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오케이. 지금까지 참 근데 쓰기 시험은 다 맞췄나요?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What time is it? 5 o'clock.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The bear eats some bread at 1. Okay. 자, 그 다음에 in the kitchen. 키친 맞췄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 소녀가 어디로 가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the girl go? Where does the girl go? 넘버? Go. Go. 그렇지. 여자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Where does the girl go? 그렇지. Where does the girl go?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계속 끝내면 안 되니까 하다시라면 뭔지도 얘기해 줘야지 하다시 더즈죠 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 했죠 안만 길어봤자 시니까 그러니까 Where does she go? She goes in the kitchen 자 그리고 얘는 무엇이었어 그 무엇 근데 얘가 붙으니까 뭐가 됐다? 그 부엌으로가 됐어. 이런 일을 하는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어쩌면 그렇지. 훌륭합니다. 가르쳐준 거 잘 기억하네요. 역시.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는 문장 또 나올 것 같아.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The goe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키친도 맞아.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Some pizza and stea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근데 무슨 음식 해도 되겠죠?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음식? What food? 그렇지. 그래서 what food do they eat?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묻는 말은 What food do they eat?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eat some fish and chips. 오케이, 자 그래서 쓰기 선생님이 지금 채점하고 있는데요. 혜원이가 아주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눌게요. 1, 2, 3, 4 중에서 몇 군데 틀렸냐 하면 딱 한 군데 틀렸고요. 그 다음에 5, 6, 7, 8 중에서 딱 한 군데 틀렸습니다. 혹시 어디 틀렸는지 예상이 됩니까? 하나만? 하나는 예상이 돼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치즈. 어. 1을 안 붙였잖아요. 뭐 어디에 1을 안 붙였어? 치즈. 치즈에 1을 안 붙였다. 오 그렇죠. 역시 자기 객관화가 잘 됐네요. 한번 고쳐봅니다. 자, 그 다음, 지연이.